구로 차량기지의 광명 이전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광명 시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광명시의회는 최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의문을 통해 국토부에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시의원 일동은 광명시의 천혜 환경을 파괴하고 광명의 미래 발전을 가로막는 구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 철회를 다시 한번 요구하며 또 광명의 지역구를 둔 4명의 도의원도 공공성과 경제성이 미흡하고 환경 피해를 가져오는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와 경기도 광명시 간의 문제인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경기도 지사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시장 집 앞에 있는 오물, 쓰레기, 미세먼지를 경기도 지사의 집 앞에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 지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나서야죠. 광명 지역 시민단체들도 국토부의 일방적인 이전 추진에 반대하며 집단 행동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구로구의 민원으로 시작된 차량기지 이전이 광명으로 광명 시민의 동의도 없이 무조건 옮기겠다고 하는 것은 광명 시민을 우롱하는 그런 처사고요. 구로구민은 국민이고 광명 시민은 국민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저희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 등 구로 차량기지 주변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구로 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이전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용역 중인 국토부. 광명으로의 이전을 철회해야 한다는 광명 시민들의 성난 목소리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조윤주입니다.